본인의 스트레스 방송 프로그램 녹화 중인 럭키. 저는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법에 관해서. 럭키의 미션은 에어로빅 하는 일용 없니? 미션 상대는 어머 상큼한 소녀시대 유나씨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미션. 아 어떻게 해서 미션 처음 해봐가지고. 에어로빅. 아 에어로빅 하는 일용 없니? 확실히 어리니까 빠르다. 나는 이게 처음에 미션 받았을 때 도저히 못 맞출 거다라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아니 근데 미션 쉬웠는데 뭐 뭐가 쉬워 이게 쉬운 거야. 그럼 이제 반대로 자. 우리 유나 씨가 한번 아 미션 오케이 하자. 네, 반대로 전 멤버 언니 유나의 직성 미션 시도. 유나의 미션은 국민 체조하는 박혜미. 에어로빅하는 오케이 박혜미. 네. 에어로빅하는 박혜미. 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. 아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에어로빅 써있어요. 다시 그럼 다시 할래요. 아 죄송합니다. 이거 차감되는 거 아니죠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실패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. 진짜요? 우리 은하씨 그 도전하는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네 저는 빅뱅의 승리 공부와 함께 했었는데 근데 이겼었어? 어때? 네 이겼어요? 승리한테 네. 승리했구나. 네. 우리 홍록희 씨는 지금 두 번째 도전이세요. 아 정말요? 옛날에 안혜경 씨하고 했고 졌고 이번에 가수 성은 씨하고 하고 있는데 또 질 것 같고. 아니 자신감 가지세요.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당신 때문에 틀린 것 같아. 젊은 기와 승리의 기를 동시에 한번 넣어주세요. 기 맞아. 승리의 기와 승리의 기와 젊은의 기와 럭키 오빠 파이팅! 우리 젊음의 기를 받아서 이 늙은 몸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마워. 네, 꼭 이기세요. 예쁘니.